안녕하세요. 6월 10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지방으로 와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한 유무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임을 이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게 뭐 방언하고 또뭐 예언하는 게 성령의 임재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장면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토론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이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에 그들을 비난하고 뭐 그냥 뭐라고 할까?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뭔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방향 또는 율법을 가지고 뭔가 우위에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냐고 들어보려고 질문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했다기보다는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바울이 전하는 가치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한 무리들이 생기자 바울은 듣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학원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때 어떤 느낌이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이제 장벽에 막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일들도 막 일어나고요. 이제 성령의 임재하셔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려고 질문하고 또 그것을 더 성찰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들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판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딱그 선,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게 뭐라고 할까? 진리의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어찌 보면 자신들은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더 알아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었지요. 그 바울이 이제 일으키면서 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병 고침도 일어나고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또막 예언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서 몇몇 마술사들은 그것을 따라해 보고도 싶었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따라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찌 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귀신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올라타가지고 막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이 홀몸으로 그냥 옷을 다 버려두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흉내는 낼수 있어요. 흉내는 낼수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그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신이 하는 얘기가 제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와 바울은 알지만, 여기에서 예수와 너 김재룡은 알지만 너는 누구냐,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제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면서 또는 누리면서 사는 게 끝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성 관련해 가지고 콜로키움에 한번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는가? 가봤는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과연 찾아갔는가? 그게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갔는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임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찾아갔는가? 그 질문이 우리의 일상에서 한 번 더 던져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 있는가? 가려고 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어쩌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며 그러한 삶들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